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를. 아잉. 파! 와! 파! 와! 파! 뭐 하는 거야? 안 하고. 야, 완판 상사 축의 워크숍. 야, 야. 누가 준비한 겁니까?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일단 앉아 봅시다. 아유. 자,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더니. 이제 뭐 각자 특별하게 준비한 거 있습니까? 일단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쭉쭉 갈라집니다. 이럴 때는 제가 여기 이렇게 자주 보던 애네요. 아유, 향기롭고 촉촉한 걸로 이제 보습을 또 한번 보여줘요. 예. 덥텐더. 아니 오늘 뭐 회장님도 오신다고 들었는데. 자, 안녕들 하십니까? 네. 누구?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이 친구 바로 아는구만. 아이고 회장님. 아 그동안 뭐 전화로만 인사드렸어요. 황 회장입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아 회장이라면 누구나 다 달고 있는 집사예요. 아. 예. 네, 일단 다들 앉죠. 먹기라고. 세상에 이런 갑질이. 이 집사에게 월급을 5천만 원씩 준다면 어떨까? 연봉이 6억이야? 슬리퍼만 5천이야, 알겠어? 우리 완판상사에 유명한 구가 있다고 하던데. 자, 5, 6, 7, 8.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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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도 한번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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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안 하고! 이제 가족이야. 자, 다시, 아, 미안해요. 가시죠. 5, 6, 7, 8.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 또 모였는데. 헤이, 헤이! 진행하는 완판 상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펜을 저에게 팔아보세요라는 질문을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에게 한다면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펜은 정말 좋아요. 위아래로 양쪽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바야흐로 판매의 가장 기본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었는데 그리하여 싹 고객이 어떠한 불편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해결하고 싶은지 아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덧붙이자면 덧붙였어. 반대로 고객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읽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펜을 저한테 팔아보세요. 이 질문을 다들 이해가 됐습니까? 아, 이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좋은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단독으로 제 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완판 상사가 뭘 팔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팔았죠? 신발 팔았고요. 화장품, 피발류, 이유식. 우리 회사 모티브가 아주 잘 맞습니다. 예. 돈 되는 거는 영혼까지 팔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장님 혹시 뭐 어떤 걸 팔아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웃음을 팔았지. 야! 아, 이거는 이거 내가 대본에 엄청 뭔데 이걸 준비해서 바로? 회장님 저거 어떤 장면인지 혹시? 이제 저 취미 활동인데. 회장님의 털입니까? 그렇지. 보름 가량을 짝짝이로 다녔어. 지금은? 지금은 이제 밸런스가 맞지. 지금은. 정확히 얼마 버셨습니까? 저 장면 때 매출이 10억이 나왔어.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회장님? 아닙니다. Nope. 합동? Nope. 아닙니다. 애사심? 틀렸어요. Nope. 주먹 따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우리 회사에 전통적으로 30년 전부터 내려왔던 초성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게임. 그냥 게임은 제 전공입니다. 범위 한번 써볼 수 있어요, 몸으로. 범위. 예. 저. 근데 뭐... 방송 굉장히 오래 하신 분으로 하는데 저쪽에 가서 하시는 게 낫죠? 아니, 자신감이 결여되적으로 칩니다. 이불 덮어줄 뻔했어요. 저기 힘든 사람 창피하니까. 저 앞에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뭘, 거미. 거미. 거미 과연 어떻게 살릴까, 이거? 거미 뭐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2대2 팀전입니다. 각 팀은 초성 단어를 몸으로 설명하는 사람과 초성을 맞추는 사람을 구분하고요.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맞힌 팀이 승리입니다. 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거미라고 하셨습니다. 거미. 자, 하겠습니다. 가수. 아, 맞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강식. 아, 봉수. 설명을. 겸상. 좋았어, 좋았어.
외국에도 아니 아주 그냥 오빠 자신감이 붙으면 나가게 돼 있다고 고수! 오! 오 이 뭐야? 같은 생각. 아. 오. 자 초성을 바꿔볼게요. 아 이거 근데 어려워. 생각나는 게 없어. 증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 증명하면 돼요. 아야. 오 맞췄어. 이거 이거 뭐가 있을까요? 아임. 정답. 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임. 아, 잠깐만요. 아임 애교 부렸는데. 어떻게 아임이 되는지 아잉. 증명하세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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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초성입니다. 비읍 시옷. 지금 안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어? 어? 발성. 정답. 어? 발성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증명하세요. 증명하세요. 대한민국의 가수 몇 년 차인데 지금 발성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저희 어라운더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발성. 인정. 받을 거예요? 갑니다, 갑니다. 받을 거예요. 어, 저 있어? 범수. 그렇죠. 플레임도 아니고 이름만 얘기했는데 너무 양아치다. 보고 싶다.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준 기광팀 승리! 진정한 슈퍼셀러라면 아. 물건을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비서. 자, 전략.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를 팔아? 어떻게 공개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품에 대해서. 와 근데 이거를 아 정말 대박이다. 야 이거를 그러면 자, 인싸템이라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정말로 아티스트 분들께서 직접 애용 해외 아티스트들도 사랑하고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준비 공개. 마음에 드십니까? 무속인인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저 친구 아, 정말 브릿지 한 번만 착용. 근데 괜찮은데? 어 괜찮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반응이 아, 반응이 지금 엄청납니다. 타겟이 타겟이. 아 저였어요? 동훈이었습니까? 저 엄청 너무 좋은데? 응. 와 된 거 같은데? 우와. 와 기깔 납니다. 엘사? 오 괜찮은데? 이거 다 해서 한 5만 원이? 예. 오케이. 하나. 5만 원에 오케이 걸. 땅땅땅. 어 왜 이렇게 커? 느낌이 고가인데? 장군가? 자 이쪽으로. 뭐야? 궁금하시겠지만 네. 저희는 공개하지 않고 팔겠습니다. 필요하실 겁니다. 우리 회장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것.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단가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보시면 얼마 같습니까? 오! 30, 40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역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눈썰미가 남다르십니다. 정확히 34만 5천 원입니다. 오! 근데 회장님에게는 29만 8천 원에 드립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럭키박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당신들의 이 마케팅 전략이 나에게 럭키박스로 다가왔습니다. 사겠습니다. 네이킷 딜. 25만 원에 산 내 물건. 자, 나와라! 나와라! 바로 이 제품. 25만 원 주셨으니까 확실히 인생 최종 우승자를 제가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한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우승자는 바로 요섭 동훈 팀! 요 황금 봉투는 우리 회사에 딱 한 장밖에 없네요.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딱 들고 사진 한번. 네. 뭐 오늘 난 갈 거야. 그래, 날 잡아서 회식이나 한번 하시죠. 팬티 입고 완판송 이런 거 부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네들 근데 뭔가 어디 쫓기는 듯이 이렇게 아니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져. 아니 난 지금 그동안 너무 서운한데. 적당하면 회식 한번 어떠십니까? 회식으로 이행시 가능한가? 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 회장님 식 식사 자리에선 어떤 노래를 하고 싶으신지요? 한때 픽션에 미쳤지. 화음을 넣어주겠어. 불러줘. 내가 화음을 넣어줄게. 제 시간이 없으니까 완판송 마무리하면서 대장님의 체면이 있지.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 와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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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 오늘은 연습 안 하고 다음에 진짜. 오케이. 회식, 다음에 꼭 내가 회식 시켜주지. 회식 회장님이 데려간다. 오케이. 내가 쏠게. 뭘 쏠 겁니까? 회식 쏜다고. 아... 왜 그래? 건방지게 어디 가는 거야? 자네는 저기 나랑 같이 창고 정리 좀 하러 가지. 아 지금. 김비성. 연행해서 창고로 데려가. 이렇게 진짜, 열정이 네. 넘치는 친구는 더 잔업을 줘야지. 어. 자 가자고. 어디로 갑니까? 물류 창고. 완파 완파. 이 자식 그러네. 완파 완파. 완판송이 아주 미쳤어. 끝!